뭔지를 모르겠네. 전반적인 예산을 과부하고 레이트를 올린다고? 손녀가 옆에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좀 이렇게 몸 기분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같이 같이 살지도 않죠. 근데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엄마도 가끔 숨 좀 쉬고 참 그게 좋은 거지. 이거 손자랑 손녀 이렇게 가끔 보는 보시면 부모님들도 좋다. 손들이 손들이 좋죠. 서로한테. 대가족 재료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찬성이야. 나는 핵가족보다는 난 대가족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대가 같이 사는 거 그런 거 좋아해. 응. 근데 이제 무슨 가부장제 문제로 또 며느라기만 찾으면 반대지. 아 그건 아니고. 응. 그래서 항상 그게 문제였습니다. 떨어져 가는 거지. 아유, 바랗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분은 꽤 되실 것 같은데. 여기 나무. 나무 아저씨. 나무 할머니. 꽤 되실 것 같은데. 되게 멋지게 생겼네. 매니큐리 그리지. 이분도 살아계신 분인가? 몇 번 잘랐나봐요. 여기는 가지치기를 몇 번 한 거잖아요. 이 나무는. 멋지다. 여기도 멋진데 조금 안 됐다. 하늘이랑 너무 멋진데. 사이즈가 사이즈 아프냐. 그 사주에 나무가 많이 필요하거든. 많이 흡수하고 가. 아우 잔디 냄새. 나무 진짜 많다. 확실히 계절이 계절인지라 약간 바람이 조금 쌀쌀하지? 살짝. 근데 추울 만큼은 아니고. 바람이 살살 시원해 지금. 응. 그거? 끈만 지금 살짝 풀러놨어. 버리려고. 진짜 못 버리는구나. 내가 잘 못 버리잖아. 아 그거 신다가 죽겠던데. 내가 어떻게 나야 알겠지 뭐. 근데 지금 살짝 끈만 풀렀어. 지구를 살리려고 해. 꼬르륵 자꾸 버렸어. 다 쓰레기 되잖아. 아니요, 지구 살리는 건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안 사야 돼. 그러니까 계속 신잖아, 내가 안 사고. 그래, 그래. 그래. 아니, 허리 부러지고. 그러면 이제. 상처는 못하겠네. 그래, 그러면, 아유, 지금 씨 말이 맞았지. 뭔지 그러겠지. 그거 진짜 위험하겠던데.
꽃이 피어요. 아, 파운틴 쪽으로 가는 길 맞네. 맞아? 응, 그런 것 같아. 뭐, 아니면 돌아오면 되고. 아니면, 언제 안 있을 거야. 아니면 돌아오면 되지 뭐. 그치 뭐. 응. 아니면, 아, 이렇게 나가는 길이 되게 예쁘게 되네.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난 너무 좋아. 이 애들도 귀엽죠. 호텔 가야 돼? 우리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아, 살아야 되겠다고 지금 뛰고 있어. 아, 놀라갖고 못 건너가겠잖아. 저기 소리를 지르고 가서. 이쪽인 것 같아. 맞겠지? 우리를 이렇게 길가로 내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니, 내놓는다며. 아까 나 길에 팔을 꺾으려고 간다고 했는데. 그랬어, 언니. 그 길이 남는 것 같아. 뉴질랜드에 계절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알았지, 제네시도. 뉴질랜드에 사계절이 있다는 걸. 번개가 무슨 일이 아니고. 여기는 나 지계절인 것 같아, 뉴질랜드 솔직히. 덥고 햇볕 많이 나고, 낮 짧아지고 비 많이 오는 시즌, 두 개로. 여름과 겨울? 여름과 겨울? 중간 시즌 있긴 한데 이렇게 뭐 언뜻 지나가는 거. 응응응. 아, 저런 거 먹어. 어머. 신기하다. 저기 뭐 열매인가? 나무 진짜 많다. 진짜 바다 진짜 예쁜데. 아, 진짜? 응, 안 왔어요. 어, 그래. 바쁘게 왔는데. 왜 안 와서 궁금했어. 아니야, 재윤 씨가 이쁘다 그랬으면. 아, 열매가 붙었나? 뭐지? 열매. 어, 진짜? 응. 거기 포도도 따라붙어. 아, 뭘까? 누나 이름 나무인 거 있는지 몰랐네? 한 번에 이런 시점에 야자수도 아니고 이런 열매 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 진짜 근데 되게 많이 맺혔다. 그니까. 근데 우유를 찍을 수가 없네.
위로 가고 위로. 그래서 약간 그 연결도 다시. 뭐지? 얘랑 아 이거 하나만 좀 아니 쟤도 그러네 쟤도 그냥 얘는 힘이 없고 내가 아주 자꾸 널리 번지게 내 종족을 번식하리라 하고 이러 가면서 내가 막 이 그리고 뭐 나무도 다 내 숲으로 만들겠다. 뭐지 최근에 그 지난번에 만났을 때 보라는 영화 일본이 봤어? 막 이랬던 거 두 가지 얘기했었잖아. 다 봤다며.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찾다가 하나 걸린 게 그거를 본 거야. 그거죠. 엑소더스 가든 킹즈. 아 재밌어? 어 재밌더라고. 어. 그래서 그거를 다 보고 나서 엑소더스를 읽고 있잖아 지금. 수영기를. 어 재밌더라고. 이게 아메리칸 사이코 나오는 거 아니야? 배우가 남자 배우가 눈에 익어. 그러니까, 아메리칸 사이코 모르는구나. 봤을 것 같아. 재윤 씨는 봤을 것 같아. 안 봤어. 나 그 겨울 다 떠오르면 죽었어. 아니 그 엑소더스 그거를 봤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 안 봤다고. 아 그걸 안 봤다고? 엑소더스. 자. 자, 이제 침 튀겨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지? 그럴까? 어. 언니의 DNA를 찾아봐. 내 유전자 보러 갈 때 힘들고 싶지 않지? 괜찮아. 내 양보할게. 난 머리카락으로 버텨줘서 뭐 맹키. 어느 쪽이야? 없었는데? 어. 어디로 갈까? 이 나무 미래. 가서 봐. 여기 와. 나무의 길을 받아야지. 쟤 은행나무는 아니겠지? 어, 딱 느낌이 은행나무 같이 또란데. 이제 아닐 것 같아. 응, 어, 아닐 거야. 근데 은행나무였어, 가보니까. 어, 이쁘다. 어, 어우 이쁘다. 어, 은행나무인데? 은행이 어머, 은행나무도 언니 반갑다. 학교에서 잘 지냈는데. 학교에서 이런 열매들 쓰는지 고맙다는데. 아, 사람들 이거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나 보구나. 은행을 주워? 어, 왜? 은행 먹으려고. 은행 열매 아니야, 은행? 은행, 아니야. 은행 열매. 열매가 많이 맺히는 이유가 환경이 나쁘면 많이 맺힌데 여긴 많이 안 맺힐 거야 언니. 언제 열지 근데? 몰라. 알아야 뭘 먹지. 응? 어 근데 색깔이 너무 이쁘다. 초록색하고 노란색하고. 은행이 있다. 어 신기해. 있어? 아니 은행 나무. 어 은행 나무도 있다고? 신기하다.
그러니까 집들도 되게 멋지다 저쪽. 저 사람들은 여기가 자기 앞마당이겠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쪽 집 사람이 얼마나 좋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관리 안 해도 알아서 해주고. 그렇지. 운 좋은 날은 저기 멋진 그릇들이 막 으쌰으쌰 하는 것도 보이고. 얼마나 좋아. 어우, 뒤도 이쁘다, 뒤도. 저렇게, 어우, 이렇게 큰 잔디는 오랜만에 본다. 엄청 공격했지. 내가 봤던 가장 큰 잔디는 와이토모 대학이었던 것 같아. 지평선 넘어까지 잔디가 있더라고. 확실히 잔디가 많으니까 잔디 미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 정말. 어? 잔디 미는 사람들? 왜냐면, 이게 또 비가 잘 많이 오잖아, 여기도. 그래도 여기 초록초록하네, 진짜로. 그러니까 잘 자라잖아. 아, 그럼. 어제 거의 파넬도 잔디 미는 사람 3명이 계속 밀고 다닌다고. 뭐 너 해도 끝이 안 나니까. 맞아. 보통은 뭐 타고 다니시잖아. 아, 진짜 이쁘다. 우리 사는 사람들은. 하긴 남편인데 내가 이쁘게 사는 사람인데. 그렇지. 여동생분들 나 관광지 살아. 아, 폭신폭신해. 애기 많이 컸겠다, 여동생. 이쁘네. 많이 컸어, 이쁘더라고. 이제 자기 의사도 똑똑히 가르쳤어. 내 사진 보더니 나도 뉴질랜드 갈 거야! 막 이러고. 진짜? 나 여기 간다! 여기 간다! 근데 블루 워터스프링인가? 블루스프링에 거기 있는 거. 거기 사는 분은 블루스프링 간다고. 본인은 있구만. 와, 돈 많이 벌어서 애들 영어 연수 시켜줘야겠다. 이쁘더라고. 유학원이네, 여기 있으니까. 그치. 거기 이제 하면 되지. 응. 좋은 이모야. 나는 다 자녀는 아닌데 다 조카해, 언니. 지금 셋? 한 명은 뱃속에 있나, 낫나? 남동생이 한 명 지금 임신했고, 애가 하나 있는데, 여동생은 지금 셋째 낳고. 와, 낳았어? 낳았어. 예쁘더라고. 걔는 좀 다르게 예뻐. 딸, 아들. 딸. 그러면 아들 하나의 딸들이네? 딱이다, 딱. 아주 두려워서 힘들었어. 그러니까. 걔는 진짜 다르게 예쁘더라고. 월급도 제가 제일 예뻐. 시할머님이 너무 좋아하겠다, 진짜. 소부지. 진짜 내가 진 거 다 주고 싶겠다, 진짜. 소원 다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손님이 안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언니도. 나 조카가 7이야, 언니. 지켜줬어만. 어떻게 7이야? 네. 우리 언니. 아, 언니 2명 있지, 또. 맞다, 7이다. 거기 둘. 언니 둘. 남동생 둘. 여동생 셋. 7.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 조카야, 언니. 나 다, 무자녀에 다 조카. 아, 여기 뒤로 잡아봐. 나 뒤 몸이 있어. 아, 여기로 가볼게. 응, 싫어. 하다가 아니면 돌아오지 뭐. 나도 한번 따져볼까? 우리, 나는 조카가 몇인가? 아, 쓰신 건데? 아, 그렇게는 안 되지. 다 둘씩만 났으니까. 언니 가정이 크잖아. 우리 5남매인데. 그러니까 둘씩만 낳아도 10명이야. 다 둘씩이고 나만 하나. 그러면 이제 적화가 8이네. 9이네, 9. 약간, 네. 내 새끼까지 합해서. 하는 8. 별 차이 없는데, 재훈 씨랑? 재훈 씨 7. 우리 세대에선 내가 아주 독보적인 존재지. 그니까. 우리 세대 우리 넷을 낳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우리 세대 우리 엄마 세대 이제 넷을 낳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다가 우리 세대는 더구나 더 안 낳아. 안 나는데 지금 동생이 셋을 낳잖아. 그러니까 둘째도 잘 안 낳는데 이렇게 많이 낳은 거야.
꽤 다 조카. 다 조카. 좀 웃기다, 그지? 근데 좋지. 코넬이라는 사람 얼마나 좋았을까.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가 지금 준 거 아니야? 아, 그런 건가? 코넬이 생이겠다, 진짜. 이거 관리하는 것도 진짜 장난 아니었겠는데? 이 사람이 관리했겠어? 그러니까 사람 다 고용해가지고 월급도 아니고 뭐 자기 그냥 수평지. 아, 수로? 아, 주세요. 그럼 그때 이제 나라에서 관리한 거 아니야? 그거 같지 않아, 언니? 엄마 여기 아까 우리 왔던 게 아니야? 소리 들어갔지? 우리 다시 원위치 한 거야? 이렇게 걸로 왔잖아. 그러니까 일로 가 아닌 거야? 일리 가자. 이 안에서 돌자. 시간 멀지 않아. 계속 지금 이 안에서 돌고 싶은 그런 기분이 아, 아니야. 나 어디가 찾아간 줄 알았어. 나중에 그냥 혼자 올게. 재현 씨가 그치 원하지 않는데 그치 갈 필요도 없고. 되게 서운한 쪽 얘기한다. 아니야, 나는 그거. 재인 씨가 좋으면 다 좋아. 응? 기와도 걱정 없고. 그래, 이거 방수 되지? 이거 뒤집어서 모자 쓰면 아무 걱정 없어. 그래. 갑시다. 어, 깜짝이야. 빨리 가자 이번엔. 네. 아, 그래도 힘들겠다. 새 키우려면 이쁜 건 이쁜 거고. 응. 여동생 새를 키우면 집에? 새 키우려면. 새를 키운다고? 응. 먼저 끓이. 이제 선물이 순하다. 다행히.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손이 가야 되니까. 뭐가 걱정이야? 시할머니 계시고 시엄마도 계시는데. 아, 친정어머니는 거의 못 봐주셔. 아, 어디 다니셔? 아니, 그게 아니고, 기운이 없어서 애 들면 떨어질까봐 무섭고. 밥만 해도, 만약에 뭐 해줘야 돼. 시어머니는 많이 해줄 수 있겠지. 근데 시어머니도 저기 간호사인가? 직업이 있어. 막 도와주셔도 아무래도. 그치. 그래도 빨강이 나가 있네. 그러면 나무를 키우는 건가? 그래서 키우게 하는 거.
진짜 아름들이다, 아름들이. 쫙, 완전 탈 쫙 펼쳐가지고. 나 웅장, 어우, 옆에까지 침범하게 생겼어. 얘는 어쩐데? 어, 관리를 잘 했어도 부담하다. 이 아이들은 어째? 얘가. 어, 독보적으로 뻗쳐나가서. 너무 독보적으로 멋있네. 어. 아, 저 건강하니 반팔만 입군요. 아가 사진 찍어주는구나. 낙엽 좀 뿌려줄까? 이렇게 딱 뿌리면 사진 찍게. 재밌다. 날씨가 어디나 보다는. 단풍? 단풍 아니야 이거? 단풍 단풍. 언니가 말한 그 단풍. 그치. 아, 이쁘다, 단풍. 어디에 스키가 찼는데. 그치, 애들은 저렇게. 오늘 뭐 사진 찍으러 왔나 보다. 여기 결혼 사진 찍으러 많이 오는데, 그치? 그러니까. 언니는 신혜는 어디로 갔어? 고함. 고함? 고함. 고함. 그때 다들 그쪽으로 많이 갔지. 남자 가는 데가 좋아. 다 돼 응? 있고, 신혼 신부들 위해서. 패키지로. 그때 금액을 아직도 얘기하잖아, 우리 신랑. 바가지 뭐야? 썼다고. 아, 진짜? 바가지 쓴 기억이 있구나. 완전히 기억력이 몹쓸 기억력이라고 해서 맨날 그러잖아. 아, 그거 왜 아직도 기억해? 왜냐면 그런 거 기억력이 엄청 비상해. 바빴으구만. 사람 얼굴 기억하는 거, 그리고 몇 년도에 뭐를 했고 이런 게. 아, 너무 과도해? 그거 내가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나이도 신랑한테 물어보지. 어, 우리 엄마 몇 살지? 어, 몇 살? 그렇지. 정말. 근데 어떤데, 그리고 어느 날 길 가다가, 저 사람 나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사람 찾았잖아. 예전에 그,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상사였던 사람. 아, 진짜? 어. 그래야지? 그렇게 기억력이 좋더라고. 근데 차 막 탈래다가,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저 분명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니, 그 찾았어. 알고 보니 교민이야? 어, 교민이었어. 어, 잘 됐네, 연락이. 그치. 직장 생활 여기 나쁜 기억만 없다면 괜찮은 아들 사람인데? 그치. 나쁜 기억력이 있으면 찾아가지도 않았겠지 뭐. 어, 안 사람인데 피하자 이렇게. 그렇지. 아, 저 사람 재수 없었어 뭐 이런 거지. 이런 게 있었네. 왜 나 이런 걸 처음 보는 거 같지? 있었겠는데 막 저기 삭제된 거 있지? 있어 있어 이거 있었어. 분위기를 봐서 있었던 거 같아. 다 내렸어 이렇게. 어. 새 건물이 아니잖아. 아우 이. 어. 완전 저 나무가 대단하다. 무슨 그림이야 그림. 응, 진짜 어떡해. 이게 같은 종인가 봐. 그지? 아까 그거랑 걔도 그랬었잖아. 너무 멋있게 자란다. 얘는 딱 키울 때부터 공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네. 아마 자기가 스스로 다른 나무를 물쳐낼걸? 햇빛 확보 경쟁이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오늘 그렇게 하는 거 같아. 저기서 수박 잘라야 되지 않겠어? 저기 원두막이 굉장히 큰데? 원두막.
아, 글리 가야 돼? 여기가 쉽게 말해서 마을 회관 뭐 이런 거구나. 거기 한 잔. 오, 그치, 그치. 딱 딱인데, 여기 자판기 문화가 아주 안타깝다. 응. 여기다 딱 하나 설치해놓으면 진짜 딱인데. 근데 자판기 뒀으면 또 이런 말만 나왔어. 고용을 방해한다. 그게 또 뉴질랜드 말이야. 매력이니까. 자판기 없는 게 매력이야. 맞아. 맞아, 맞아. 갔어. 가봤는데 이제 그때도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마시고 그냥 불 보고 가는 정도지 이렇게 돌진 않았으니까. 아, 글리 가는 걸로. 일리 가자. 저거 가고 싶어, 저거? 어, 저 길이 이뻐서. 이거 들어갈까? 구름이 참 낮아. 저게 마운틴 이든인가? 몰라. 산이네. 아무튼 마운틴이네. 내 가슴보다 붕구 솟아있고. 이게 되네. 이제 많이 컸잖아. 이게 되면. 아무리 그래도 저거. 하긴 그렇다. 이 정도 야심도 없네, 내가. 어머, 이건 무슨 성벽같이 생겼네? 아직도 안 나와서 그런지 새롭지? 새로워. 아, 여기는 보타니까 좀 비슷하게 생겼구나. 약간 다른 비슷하게 생겼어, 아침에. 점심은 여기서 먹을까? 응? 점심은 여기서 먹을까? 여기서? 아니면 저기 원두방에. 원두방 밑에서? 원두방에서 먹을까? 굳이 사람 많은 데로 가서? 그럼 또 주차장 옆에 앉아서 먹게. 뭐 주차장 옆에서 앉아서 먹자. 잔디밭에 앉아서 먹든. 그래, 재현 씨가 좋다면 어디가 좋겠어? 응? 저쪽 벤치 정도? 아, 저쪽 벤치 정도? 그래. 안 오면 비 오면 저기 원두방. 그래. 아침에 꽃만 피던 아니면 좀 초록빛만 해도 더 멋있겠다. 그러니까. 아, 멋지다. 응. 쓰레기통도 디자인이 크게 났는데? 디자인 새로 한 건데 완전 예쁘다. 언니가 원하는 낙엽 저기 있어. 갈 거야. 확실히 뉴질랜드가 그런 게 매력이야 진짜로. 자판기 없는 거? 어. 그치, 맥락은 그거지. 응.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오늘은 양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
연필 있는 섹션은 따를 거야. 아, 이쪽은 아니구나. 무슨 사람이 옆에 저기 카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딴 데 있어. 커피 마셨냐면 양들 치미치 먹고 막 이래. 싸고 막. 그치. 그치, 그치. 아, 양 자연이다. 이러면서. 뭐 커피 마시던데 갑자기? 아. 고양이 똥이나? 뭐 양똥이나? 이러면서. 저번에 어제 대본부터 갔을 때 재현 씨가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 중년의 여유 뭐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 그 기억이 남다운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 내가 지금 가진 시간을 계속 한번 나도 즐겨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나이가 중년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야. 아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어? 그냥 아 이 시간이 그냥 감사하지 나이는 한 생각을 내가 그냥 젖혀놓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나도 그 생각하진 않아. 근데 그또 생각하지 않을 것 같던 재은 씨가 계속 중년에 이래 하니까 이게 확 와서 꽂힌 거야. 아 중년이라는 게? 어. 그래. 맞다 내가 중년이구나. 중년에 다치면 힘든데. 그래. 다치지 말자. 그럼, 열심히 운동해도. 그럼, 그럼. 정말 답답해, 다치면. 근데 오빠들 보니까, 공주면 빨리 맞춘다고. 오빠들 막 맨날 엄청 이러거든. 맞아. 보면 나보다 에너지 좋거든? 막, 골프 막 허벅 다치고 완전 막 뛰어다니고. 근데 아, 야, 나 이제 미쳐나가 몸도 빨리 안 붙어줘, 빨리 안 붙어, 뭐 이러시더라고. 맞아. 세포 자체가 노화가 오니까 잘 관리하면서. 여기부터 아마 양들 섹션인 것 같아. 아 그래? 올라가는구나. 그런 걸로 봐서 양 올라오시고 그러고. 그럼 우리도 가서 이제 슬슬 점심 먹을 생각을 해볼까? 지금 먹고 싶은 시간이야? 그렇지 않을까? 12시인데 하죠 언니. 아 그래? 그래 20분 더 걸어야 되네. 아 언니가 참 그렇지 아침 안 먹었지? 아니 괜찮아 20분 정도야. 그러면 한 12시 11시 40분부터는 언니 집을 찾아가도록. 양들이 여기는 못 올라오나? 바보들 아니? 가서 얘기해도 바보들이지? 이것들이 여기도 못 올라와? 여기 가서는 먹으라고 남겨둔 풀이. 깔끔하진 않다 여기는. 아까 여기처럼 저기는 완전히 다 다듬어지고 막 깨끗하고. 턱시도 입었다고 여기는. 그렇지. 적절한 표현이었어. 아니 남들은 또 저렇게 다 따로 또 울타리 해가지고. 물 마시라고 그래. 물 마시라고. 그래서 울타리를 저렇게 다 해놨잖아. 너무 또 이게 말고 생각보다 저건 왕릉 혹시? 양궁.
건 다친 경험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근처는 얼씬도 안 하는. 여기 화장실 비슷하게 돼 있어. 물이 없으면 생기게. 아. 그렇다고 해서 더 더러운 물이 청소가 되는 것 같진 않고. 응. 이게 한 번씩 청소해주는 거였는데. 아, 비로만 그냥 공급을 하는 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물통은 많은데 양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이쪽 시장이 양품도 많이 크다 보자. 그렇진 않았을 것 같고. 여기는 나무가, 바위 쪽이야? 아, 잘못하면 똥 밟겠네. 조심해야지. 차가 어느 차 타는 거 보고 타면 되지, 모르겠어서. 안 돼, 안 돼. 아, 여기는 진짜 펜스가 없으니까 막, 마구 들어왔구나. 전기 수정하는 이번에 느끼네? 완전히 퍼져갖고 길이 돼버렸는데 이제 똥이 말라가지고 시멘트처럼 흙인 줄 알았겠어. 흙이 아닌데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밟고 지나가겠네. 여기 그러면 더 미쳐. 그치. 아, 여기는 그렇게 됐네. 비 와가지고 사회들과 이런 게 다 분리가 되고. 참 풀만 먹고 저등치를 유지하는 게. 이거 풀 얼마나 먹어야 돼? 계속 먹잖아 이거. 바위가 꽤 유명해. 확실히 있고 없고 차이가 크다. 이 끈이. 그러니까 어디가 있을까? 나의 멘트. 날씨가 되게 묘하다. 저기 새가 되게 묘하다. 새 뭐야? 사람인가? 사람 아니야? 새가 저렇게 크면 사람이네. 미안해. 생각나서.
분홍색이네 이러면서 보는데 아, 미치겠다. 뒤에 파란색 생각나고 어, 컬러풀한데? 호수 같은 건가? 이러면서 보고 있어. 어우, 소다. 소였구나, 사이즈가. 어. 참 여유롭네. 다 먹고 있잖아. 정말 열심히 먹네. 열심히 먹어야 밥을 계속하면서. 이거 주도 열어야 돼. 궁금했어. 아, 열심히 있겠다. 계란 재밌는 것 같아. 별로 수고 안 드리고 싶게요. 어, 바보들. 소들은 왜 못 넘어오는 거야? 응? 소들은 왜 못 넘어가는 거야? 바보들. 언니 가서 얘기해줘. 교육을 한 마리 시켜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 어찌 무서워하다. 이렇게 섹션을 옮겨가면서 하는데 2번 섹션은 여기 기다렸다가 여기 어어 그렇게 가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완전히 자연의 풀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건초도 아니고 초록을 사계절 내내. 아 여기 막혀있구나. 그래서 못 나왔구나. 풀어주면서 여기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쓸까봐 진짜 여기 하도 먹어서 나 그거 생각나잖아. 이렇게 생긴 애들이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재훈 씨 효과 때문에 지금 그거 생각했잖아. 다양성이 있으면 걔네는 그게 없었어. 얘네는 좀 사람도 안 무서워하고 자주 발로 애들이 안 건드려 별로. 어 좋지 마. 어머 예뻐라. 얘네도 근데 눈덩이만 까매. 얼굴 하얗고. 소 눈이 진짜 이쁘거든. 그리고 세상에. 오른 자는 거 봐. 뭐지? 제 수도꼭지. 아. 끊이지 않고. 뭘 봐, 표정인데? 미안해. 꼬리 들고. 응. 수도꼭지 틀어서. 참 선하게 생겼어, 눈이. 이렇게 풀을 먹는데 언니 얘네들 풀이 땅이 얼마나 잘 된 거야. 쟤는 아 쟤 등글그러 갔나 보다. 저기 나무에다가 어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아. 어우 니네는 나처럼 햇빛을 싫어하는구나. 쟤도 햇빛 안 왔어. 아 그니까
응? 뭐, 애기? 청소년인가 봐. 애들이 다 늙어보이는 건 없어. 아니, 미끄러워서 춤이 괜찮을까. 얘네가 그 대어리가 아니잖아. 대어리. 그러니까 여기 근데 대어리 포도 갈색 애들 있거든? 모르겠어, 얘네 못 봐. 아, 유구랑. 근데 저술 봐서는 대어리용은 아니거든, 되게. 여기서부터는 또 관리가 됐나 보다. 깨끗하네. 그럽시다. 아침도 안 먹고 이게 무슨 노동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겠습니다. 그게 고...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평화로워. 넓게 퍼져져 있는 거. 아유, 다 됐나 보다 이제. 배터리 남아있어 아직도? 배터리 두 개 왔잖아. 근데 지금 배터리 다 됐다고. 어? 귀엽다. 아직도 이제 달라. 여기는 이제 다시 심는 것 같아. 좀 또 잘하는 데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크로스 그로잉이 이거 잘하고 있다는 얘기였나 보다. 여기 가야지. 이렇게 하면 한번 하면 쓸데가 와야지. 다시 이제 또 뿌리고 세트 잘하네. 이제 좀 무성해졌을 때. 아까 그 옆에 땅처럼 아주 그냥 무성해졌을 때 잔디깎기식으로 그냥 그치 뒤로 보내고 색깔이 달라. 저기만 무성해야지 끝나는 식으로. 왕릉에 다 와가네. 신난다. 밥 먹으러 가자.